안녕. 어느덧 3학년, 벌써 챕터 8이지. 그래서 벌써. 자, 가정법을 볼게요.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하긴 했거든. 그래도 어렵다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은 엄청 어렵기 때문에 한 번씩 더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대한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우리가 공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죠? 일단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라는 의미라서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쓴다라는 거고, 가정법 과거 옆에다가 공식을 쓸 거예요. 좀 두껍게 쓸까? if 주어 다음에 동사의 을 쓰고, 만약에 비동사가 온다면 무조건 월밖에 안 돼. 둘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 먹다라는 걸 쓰고 싶으면 ate를 쓰는 거고, 비동사를 쓰고 싶으면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뒤에 똑같이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만약에 20살이라면 투표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어때? 나는 20살이 아니니까 투표를 못하는 거지. 그죠? 현재 사실은 20살이 아니라서 투표를 못하는 건데, 그거에 뭐 하는 거?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니까 내가 만약 20살이라면 투표할 수 있을 텐데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가 만약 차가 있었다면 너를 집에다 태워줄 텐데. 근데 현실은 어때? 차가 없어서 못 태워줘. 요런 느낌이다라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단순 조건문과 가정법 과거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현재야. 여긴 will이 오는 거. 가정법 과거는 어때? 과거가 오고 조동사 과거가 오고 요런 거. 그래서 단순 조건문이라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고, 미아가 이 수업을 듣는다면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들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요런 단순 조건문을 쓰는 거, 없으면은 가정법 과거 쓰는 거,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요 차이로 쓸수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만약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의미라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한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럼 얘도 공식이 있겠죠. 그죠? 자, 똑같이 보면 if는 똑같고 주어 다음에 had pp가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아이고, 옆에다 쓰자. have pp가 온다라는 거. 그죠?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여기가 과거 완료를 쓰니까 그렇겠지. 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 자, 그러면 다 썼으면 내려갈게요. 해석을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배우를 볼수 있었을 텐데. 근데 내가 과거에 거기 없어서 나는 과거에 그 배우를 못 봤지. 요런 뜻이야. 내가 네가 일찍 떠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를 가정하는 거야. 그럼 현실은 뭐야? 네가 일찍 떠나가지고 우리 가족 못본 거야. 그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 아주 어렵습니다. 직설법에서 가정법으로 바꿨을 땐 동사의 시제에 유의한다. 이거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마 시험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건데, 일단은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한번 볼게. 자, 여기가 didn't잖아. 여기가 couldn't지. as가 나온 다음에 요런 애로 온다 그러면 과거의 일이니까 had pp 요거. 그러니까 과거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라는 이야기야.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아마 이게 문제에서는 안 나올 거야.
자, 넘어가서 문제를 볼게요. 단어를 배열해 볼까? 자, 4번 볼게요. 우리가 빨리 뛰었더라면 했을 텐데지.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래서 if 우리가 빨리 뛰었더라면 had run faster. 자, 이거 너무 두껍구만. 자, 우리가 잡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we might have to run faster. 이렇게 쓴다 라는 거. 그죠? 이때 run은 왜 run이냐면 run, when, run이야. 그래서 똑같아. 현재나 과거, PP나 똑같은 형태다라는 거. 자, 2번으로 기본으로 넘어갈게요. 자,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 뭐를 해볼까? 자, 클라크 씨가 간호사가 아니라면 그는 배우일 수도 있을 텐데. 자, 미스터 클라크가 뭐가 아니라면 간호사지. 그러면 나는 간호사야, 그는 간호사야 할 때는 비동사를 쓰잖아. 그래서 were, 나 주어에 상관없이 다 were이다라고 했죠. 그는 배우일 수도 있었을 텐데, could, would 상관없어요. would be on actor 이렇게 쓴다라는 거. 어렵죠? 자, 넘겨볼게요. 자, 106쪽으로 건너가서 C번 해볼게요.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추추추 뭐를 해볼까?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헨리가 돈을 절약했더라면, 그러면 과거 완료야. If 해리네, 헨리가 아니라 해리 had saved 그의 돈. 그죠? 그는 샀을지도 모르지. He might have bought a. 요렇게.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D번 볼게요. 틀린 부분을 고쳐볼게요. 헤드 PP지. 그럼 뒤에 뭐? would have PP니까 would는 to까지는 맞는데 have, catch의 과거형은 이렇게 쓰죠. 요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넘겨볼게요. 아이고, 문장 바꿔쓰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그냥 하나같이 하게, 요거랑 요거 같이 하게 해볼게요. 어렵긴 하겠지만. 자, 여기가 잘 보면 과거가 if,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이 와야 되고, 여기가 부정이면 여기는 긍정이어야 돼. 그죠? 어려울 것 같은데, 너네들한테. 자, 일단은 볼게요. 여기가 긍정이니까 뭐 한다고? 반대일 때는 부정이지. 자, 이거 내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이거 할 텐데잖아. 그럼 현실은 뭐예요? 내가 부자가 아니지. I am not rich.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못 돕지 사실은. I can't help many people이다 라는 거. 그죠?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어려울 것 같아. 너네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걸왜 문제로 내주는 거야? 자, 여기가 부정이잖아. 여기가 부정이지. 그러면 뭘로 쓴다고? 여기는 if절은 긍정이야. 반대니까. 그래서 만약에 쌤이 여기 현재죠. 그러면 쌤이 과거니까 spoke Chinese 했더라면 그가 could work in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2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거 여기 1번이랑 요거 혹시 할수 있는 사람들은 풀어보고 혹시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일단 적어놓고 배열을 하세요. 배열을 해. 자, 배열을 해. 이거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너네가 배열을 해야 돼요. 아, 이, 또뭐 해볼까? 나뭐안 썼냐? 요렇게. 요거 잘 배열해. 제가 잠깐 정지시켰다가 영상 정지시키고 보면서 배열을 해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7쪽에 요 옆에 것도 넘어가 볼게요. 요거 힌트 줬으니까 옆에 거 힌트를 주러 갈게요. 자, 여기도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배열을 할게요. 이것도 어려우니까. 뭐를 해보냐. 뭐를 써보냐? 요 정도면 되나? 아니네. 요렇게까지. 요것도 잠깐 정지시켰다가 한번 하고 와. 그래서 배열을 하고 자, 다 했으면 이제 다음 108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배열 한번 잘 해보고, 알겠죠? 요거 힌트 한번 더 이렇게 크게는 줄게요. 자, 배열 한번 해보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끝!